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 섹터에 걸쳐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 먼저 코인베이스입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가상화폐 시장 폭락과 함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5월 비트코인은 최근 18개월 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미국의 5월 CPI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함께 전해지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연일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 역시 위축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Anxiety Builds in Crypto Market, 즉 비트코인을 포함한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 역시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프리마켓에서 17.5% 내린 코인베이스는 장중에도 11.4% 내렸습니다. 다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1.5%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대형 화장품 기업 중 하나인 레블론입니다. 최근 Chapter 11 Bankruptcy, 즉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40%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챕터 11 파산은요, 기업을 아예 청산하는 챕터 7 파산과는 다르게 비즈니스 구조 조정의 개념입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조금 살펴보면요, 레블론을 비롯해서 자회사인 아오메이 그리고 엘리자베스 알단 모두 젊은 소비자들의 유입과 또 디지털 시장 진입에 실패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젊은 소비자들의 유입에 더해서 인플레이션 여파로 이 공급망 이슈까지 겹쳐진 결과다라고 분석이 됐는데요. 이 소식에 레블론의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9.7%, 장중에는 42%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7% 가까이 오르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젠데스크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젠데스크는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기존 overweight, 즉 비중 확대였던 투자 의견을 downgraded to equal weight, 즉 동일 비중으로 내린 건데요. 모건 스탠리 측은 최근 젠데스크가 화학회사인 모멘티브를 인수하는 대신 public company, 즉 공개기업으로 남기로 결정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봤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젠데스크의 소비자들이 경기에 민감하다는 특성 역시 하향 조정의 원인 중 하나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젠데스크의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6%, 또 장중에는 7.7% 하락했습니다. 다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역시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